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보자. 오늘은 21일이네요. 21일인데, 제가 오늘은, 수익 실현을 했어요. 뭘 실현했냐면은, 살 거는 현금은 8만 원밖에 없어요. 8만 원. 8만 원밖에 없어가, 뭘 사지, 뭘 사지. 한국 주식은 한 이틀 사이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가운데서 포트폴리오가 바뀐 거였는데, 여기서 오택이 조금 줄었고, 새로 들어온 게, 위지윅 스튜디오 조금 불었고, 그린 플러스가 오택 판만큼 불어들었습니다. 볼게요. 자, 날짜는 오늘 날짜가 없네요. 이게 8월 21일 날짜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린 플러스. 이렇게 한 주, 세 주, 14주, 68주 이렇게 했는 거는 시장가를 넣고 100% 체결한다고 눌렀는데 바로 68이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한 방에 이게 다 더한 수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뭐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된건 아니었어요. 그냥 100% 누르고 100%다 사겠다. 내 돈만큼 사겠다 했는데 얘가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택을 100주를 처분했어요. 오택을 처분한 이유는 오택이 이날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29%막 VI가 걸려가지고 오택을 좀 그냥 현금을 마련하려고가 아니라 오택을 조금 처분해서 이난 거를 조금 차익 실현시키고 나머지를 사고 싶은 걸 샀다. 사고 싶은 게 서브 T&D가 있었고 월덱스 KC 또 사고 싶었던 게뭐또 기존 가지고 있던 것 중에는 뭐또 다른 다운시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한컴위즈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린 플러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린 플러스는 제가 또 이렇게 공부했던 걸 링크 한번 또 걸어볼게요. 그린 플러스를 공부하면서 얻었던 게좀 이렇게 사업성을 좀 크게 봐서 그린 플러스를 오택판 매도 152만 원을 팔았고 손익은 28만 원 벌었지만 그총 금액을 158만 원치 그린 플러스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매입 금액이 151만 원치.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는 8만 원 있었거든요. 그때 8만 원 있던 거를 다 샀어요. 위직. 그래서 19주밖에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불어난 건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택이 원래 이 정도에 있다가 한 3%가 날아간 거죠. 날아가서 그 대신에 이 3%가 이쪽으로 온 거고, 그린 플러스로 온 거고, 위직 스튜디오가 0.1%,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게 수치 조만한 거는 변동 있었잖아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 지금 장이 열렸어요. 장이 열렸는데, 건든 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그냥 올라간 거지. 건든 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올라갔어요. 시장이. 시장이 지금 맹 24,000불 그대로고 미청산 이거는 그냥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일일 손이 이것만 올라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테슬라 이렇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평당가가 1,200달러인데 지금 2,770달러로 막 뛰고 있어요. 애플은 평당가 311불인데 480 자로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코카콜라 왜 떨어졌지? 콜라하고 엑슨모빌, DHT 요세 가지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MGM도 재미도 없고 존슨앤존슨이 지금 평당가 146불인데 150불 이거 정말 한석달 나머지 이렇게 클 동안 못 컸는데 지금 존슨앤존슨 형이 코로나 임상 백신 3상 6만 명인가 그걸 지금 테스트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게 성공하면 이게 또 뛰는 건 시간 문제겠죠. 일단 뭐 그것도 있고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은 이렇게 그대로고 한국 주식은 여기에 나왔다. 한국 주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TWAY, GST, 한컴시큐어, 그린플러스, 메리츠증권이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곤조곤하게 위지익은 그래도 600원 벌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여기에 미래 에셋 이우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들어갔고 그 외에는 지금은 수익률이 그냥 22% 이게 뭐 900만 원 정도 계속 처분되면 또 사고 처분되면 또 사고 하니까 여기에서 수익
순위를 매긴다. 순위가 아니라 이렇게 날릴 걸 생각하면 카카오를 날릴 것 같고 LG 화학도 날릴 것 같고 유한여행도 날릴 것 같고 FST도 시간 보면 날릴 것 같고 살리둘게. 이게 오택을 처분하면서 기존의 거를 처분하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여기 같은 경우는 몇 프로입니까? 130%잖아요. 카카오 130%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적어서 130% 이렇게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카카오 14주 있던 거를 10주를 팔았는데 이게 뭐 얼마 안 돼요. 하여튼 1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이게 130%가 100만 원, 공만 하나 더 있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비중을 조금 집중하려고 그래서 날리고 NC를 날릴까, 올덱스도 살려드렸는데 한국자산 날리 LG도 생활건강도 안 날리는데 날려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못 날려요. GST도 날려야 될 것 같고 TA 날리도 하여튼 다섯 여섯 종으로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총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좀 키워서 수익률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게 시원찮으니까 재미가 생각만큼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개 샀잖아. 오늘 한 개 팔고 두 개 샀잖아. 오택 하나 팔고 두 개가 없던 게 들어왔잖아. 맞아. 오택은 원래 있던 거고 두 개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백화점 평생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